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나쁨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산에를 못 왔는데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라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산에 왔는데, 예, 보다시피 춘남꽃들이 아주 예쁘게 잘 폈죠. 화형도 아주 무난하고 꽃대들이 쭉쭉 올라와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길게 폈죠. 높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형들이 상당히 예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걸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마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금방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이걸 이제 꽃 수정을 좀 시켜주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오늘은 이제 꽃도 보고 또 시방도 좀 많이 몇 개 해놓으면 다음에 또 우리 또 자생지 복원도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오늘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 한 게 아니고 예쁜 그 화형들이 기왕이면 이제 좀 골라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화형들이 아주 예쁜 것들만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또 재미삼아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춘남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 해보려고 이걸 막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용도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춘남을 수정을 하면서 그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지금 여기 보시면 만들이 엄청 많네요. 날씨도 좋고 저 앞에도 지금 포기로 되어 있고 꽃들이 아주 만개 되어 가지고 지금 또 수정시키기도 아주 좋은 시간대인 것 같아요. 수정이 지금 보통 보면은 꽃이 개화돼 가지고 한 10일 정도 지나서 10일에서 15일 정도가 아주 좋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부판 사이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한 손으로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두 손으로 해야 됩니다. 수정시킬 때는. 근데 지금 요 봉심과 혈판 사이에 보면은 이제 그 꽃가루가 붙어 있거든요. 그 꽃가루를 이제 그 밑에 바로 비두 쪽으로 넣어준 거, 그 역할을 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수정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돌아다니면서 예쁜 난도 보고 또 이렇게 수정도 시켜주고 한번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범을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형 예쁘죠? 기왕이면은 이렇게 화형이 예쁜 것들을 해준 게 좋겠죠. 이제 종족 보존하는 데도 좋고 화형이 예쁘잖아요. 여기서 제가 한번 제대로 한 시범을 보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설판이고 주판, 부판이잖아요. 여기 부판, 여기 봉심이잖아요. 그럼 봉심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꽃가루가 보여요. 이게 지금요 이렇게 보시면 하얀 게 이게 꽃가루거든요. 꽃가루. 이걸 살짝 내려 보시면 이건 이제 설판은 내려도 관계 없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요 하얀 그 꽃가루 밑에 보시면 하얀 구멍이 있어요. 보이신가요? 여기 설판이 좀 갈리죠. 이렇게 되거든요. 설판 떨어져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하얀 요 구멍 보이죠? 요 홀 보이죠? 홀 보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따가지고 이대로 밑으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갔죠? 다시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수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수정이 된 거예요. 잘 밀어 넣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또 다시 나와버리네. 잘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좀 수정이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밑에 치 한번 봐볼까요? 밑에 치도 이제 설판이 이렇게 있으면 더 좋아요. 여기 나면 이렇게 놓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살짝 이어갖고 밑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요. 설판이 있으면 그냥 설판을 이렇게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쉽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꽃들은 화형이 좋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오늘 한번 그렇게 해서 하려고 이걸 준비해왔거든요. 오늘 하여튼 많이 써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색감 예쁘죠? 완전히 안 아프기로. 언능 보면 황화처럼 보이잖아요. 요즘 이제 꽃철에 이런 애들이 상당히 사람을 그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죠. 근데 이럴 때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요, 꽃대를 보시면 상당히 그 급속도로 좀 콩나물처럼 올라와가지고, 꽃이 개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그래도 이제 다른 보추나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 황색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뭐 일반 보추나도 인자가 없으면 이렇게 색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의성황화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집에서 보면은 바로 다 민춘나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 보추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다니면서 이런 색감이 있으면 그래도 수정을 시켜놓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정을 시켜놓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이 아주 소련인데 아주 화영이가 안 아프기로 색감도 좋고 아주 예쁩니다. 그러죠. 우리 초보분들은 보시면 이거 황화라고 가져올 건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색감도 상당히 좋고, 영상 촬영 마치고 수정을 시켜놓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좋죠? 한번 수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요 봉심 밑에 보시면 요 비두가 보이잖아요. 하얀 것이 꽃가루거든요. 요거를 설판 밑으로, 설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가 하얀 요 구멍 있잖아요. 요리만 밀어 넣기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자연적으로는 잘 안 돼요. 바로 밑으로 있으니까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요. 딱 들어갔죠. 이렇게 살며시 눌러주면은 됐잖아요.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있을 때는 이렇게 있으면 위로 떨어져 보니까 수정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수정이 됐죠. 이제. 그러면 원위치 이렇게 해서 딱 놔두면. 이제 색감이 좋잖아요. 이런 곳에 해놓으면은 이제 시방에 맺히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꽃이. 온 천지가 황하죠. 그러겠죠? 아, 좋습니다. 호주를 보이시죠? 주판에만 이렇게 하나 있네요. 아쉽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요. 아쉽죠? 아쉽네요. 뒤쪽에서 한번 봐볼까요? 요 뒤쪽에서 보시면은요, 보이죠? 이것도 진짜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이거는 좀 약간 데미지가 입은 것 같고, 다른 쪽에도 조금씩 그 선이 하나씩 있으면, 호선이 있으면 한번 키워볼 만 하겠는데, 이거는 보니까 일시적인 것 같아요. 난 입에도 별다른 특징은 없고, 꽃이 한 두 대가 있으면 또 다른 것도 보면 비교가 되는데, 위에서도 봐도요 희미하게 나타나죠. 그죠? 두고 가겠습니다. 야, 이곳은 소설이네요. 소설 무설점. 이쁘죠? 이거 무설점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러고. 이쁘다. 깔끔하죠? 이야, 진짜 이쁘잖아요. 이걸 한번 수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수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거 놔두고 갈 거거든요. 개체수를, 이런 것들을 이제, 늘려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화형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이거 보시면은요, 얘가 소나무
하시고, 여기도 역시 지금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그래서 여기도 방향이 지금 북서쪽 정도 되거든요.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좀 북쪽 정도 되고 지금 여기가 서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꽃이 완전히 다 개야 됐네요. 여기도 역시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보면요 비드도 보이고 이것도 좀 개화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기 수정을 시켜가지고 시방을 맺혀놓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수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아까도 이제 제가 드렸지만은 그래도 보시면 지금 완전 설판이 무설점이거든요. 아주 깨끗하니 이쁘죠. 근데 보시면 안에가 지금요 빨간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무설점으로 봐야겠죠. 소설로. 그래서 수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하얗게 보이죠 이거요. 여기 보시면은요 하얗게 요 하얗게 보십니다. 보입니다요. 이거는 살짝 이렇게 건드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떨어지죠. 요 보이시죠. 요요요 요거도 살짝 더 건들면 떨어졌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요 떨어진 거요. 요 요거를 살짝 밑으로 내리고 이런 밀어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놈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안 나오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정이 된 겁니다. 또 이쪽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보이시죠? 요, 요, 요. 맨날 그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 이렇게 요 보시면 살짝 내리면 요 내려줘요. 내렸죠? 요. 요 보이시죠? 요. 요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이놈을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고, 이제 수정이 된 거거든요. 됐습니다, 지금요. 수정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수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수정을 완료시켰으니까, 이제 시방이 맺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맺혀도 좋겠죠. 이쁘죠. 보시면은 설점이 없어요. 깔끔하게 좋습니다. 두 개 다. 안에는 이제 불그스름하게 좀 요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놔두고 가면 이제 자연적으로 시방이 맺혀가지고 많이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난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요. 아 예쁘네요. 오늘 화형 진짜 예쁜 화형들 좋은 거 많이 만나네요. 이 녀석도 보면요 상당히 예쁘죠. 이야. 이렇게 보시면 진짜 너무 예쁘죠. 이 녀석도 이제 지금 하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수정시켜 놓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은 주판이 거의 원판화 모양 비슷하죠. 정말 예쁘네요. 이제 아쉬운 것은 좀 봉심이 약간 벌어졌잖아요. 원판화의 어떤 기질이 아닌 것 같아요. 원판화는 쫙 포개져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기본적으로. 원판화의 거리가 먼 건데 화형이 너무 예뻐서 이것도 수정을 시켜놓고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말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 오늘 바람이 너무 상당히 세게 불고 그래서 또 빨리 하산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